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악성이에요. 자렵에다 신혼이불에다가 추나추동에다가 아휴 그 분양 다 갖춰가지고 세상 참 많이 변하지. 그러게 말이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죽은 사람 덮든 이불 속에라도 그냥 어떻게든 으도다가 덮어보려고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금순아, 아, 너 맨날 이렇게 남의 이불만 꿰매고 있을래? 천년 만년 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 나이를 생각을 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걔 고운 티 많이 가셨더라. 5년씩이나 과부 며느리 끼고 살면서 미안하지도 않니? 급하다고 사람 불러놓고 이불은 이불을 꿰맬래? 왔니? 퇴근 안 해, 언니? 어, 먼저 가. 약속 있어.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언니가? 그만 가자. 뒀다가 월요일 날 해. 주말이잖아. 나 네 애인 아니다. 어? 딴 데 가서 찾아봐. 나 정말 약속 있어. 누군데? 내가 이 선생? 뭐? 들어오세요. 언니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어쩐 일이세요? 예. 저 내과 박 선생 여기 왔나 해가지고요. 안 오셨는데요. 혹시 판독실에 한번 가보세요. 판독실이요. 예. 드세요, 어머니. 아메 나만 먹니? 너 좀 들어. 네.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무리는요. 철 바뀌어서 옷 몇 벌 산 건데요, 뭐. 너도 여름옷 장만한 지 꽤 됐잖아. 옷장에 자리가 없어서 못 사겠어요. 아이고, 핑계는. 하여튼 잘 입긴 하겠다만 기분이 영 그렇다, 얘. 왜요? 아, 네가 안 얻은 짓을 해서 그렇지. 가끔씩 이럴 때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됐다. 어머니 드세요. 아유, 참말 말고 어서 먹어. 너 오늘 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서 그래. 자. 네. 아구 아구 좀 복스럽게 먹어. 어머니. 응? 저기. 왜? 아니에요.
뭐 내도 싱겁기는. 어머니. 응.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말해봐. 뭔데? 저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요. 아니, 딴 데로 옮기려고 그래, 병원? 저 이제 그만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 남자 생겼니? 네. 그래. 잘 됐구나. 그래, 그래 써야지, 그래야지. 아, 나 저 들어가 자야겠다. 요즘엔 텔레비전도 볼 게 없어. 먹었어. 언니 어디 안 좋아? 아니. 커피 할래? 이게 뭐냐? 한 달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암 선고받고 한 달 동안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니까 나로서도 방법이 없었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해. 사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내 소문 안 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구만.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행 속도가 무척 빨라. 아마 3개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보세요. 김미숙 씨 댁입니까? 네 전화야. 여보세요? 이준식입니다. 잠시만요. 이젠 괜찮아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거냐? 너 이러려고 나한테 새 남자 얘기 꺼낸 거야? 어머니. 아들 없는 며느리 시집살이. 그것도 만만한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내일 모레 떠난다고 해도 아직은 네가 내 집 며느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성우한테 이꼴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다. 내 아들 너 때문에 한 번 죽었으면 됐어. 너 바람난 꼴까지 보여주고 싶니? 아이고 우리 아이고 왜 그래 식전부터 내네. 나 여기 와서 살까? 네 일 좀 봐주면서. 아 틀 일이라면 진저리가 난다더니. 다시는 안 먹겠다고 침 뱉고 돌아서도 그 물 다시 와서 먹는 게 사람 아니니
뭐 달리 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팔자 좋은 마나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팥죽이나 먹을까? 시장 나가서? 막걸리나 한 사발 사주라. 뭔 일 있어? 우리 애 걔한테 남자가 생겼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계속 숨기겠다고? 언니 지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잔소리 말고 오늘 당장 말씀드려. 말씀드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입원하자. 어? 저 언니 입으로 하기 곤란하면 나라도 말씀드려줄게. 언니! 어머니가 아신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럼 아예 가만히 있던가. 아, 왜 쓸데없이 재혼이니 남자니 그런 소리를 해? 아들 하나면 좋게. 나까지 먼저 간다고는 못하겠어. 그렇게 가면 마음이 편해? 윤지야. 아침에 몇 번씩이나 검사실에 왔었어.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 이 알만큼 그냥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해롱 모르려고 그래 그냥. 아이 너라면 걔처럼 그랬겠니? 네 옆에 묶어놓고 걔 혼자 느낄 생각 없으면 그냥 보내줘. 그 떠나는 사람 마음 무겁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아주 터놓고 전화질해. 왜 박해. 이 시애미는 안중에 다 없다 이거야. 아이고 노망 났니? 왜 그래 너? 노망이면 어떻고 망령이면 어떻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청갈래 망갈래인지 모르겠다 정신아. 네가 억지로 떠밀어도 싫다던 애야 기억 안 나? 아 지발로 가겠다는데 왜 이제 와서 심통을 부려? 나도 몰라 몰라. 딸처럼 보내줘.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렇게 딸처럼. 그래 그래이지.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꾸 괘씸한 생각이 들어. 정실아, 나 우리 괴 미워서 죽겠어. 숨을 쉬어봐요. 자, 자, 어서.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긴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죠. 돌아가셨습니까? 네. 저하고 같은 병으로요. 3년 동안 병원에 계셨죠.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어차피 살 수 없는데, 신랄 같은 목숨 붙잡아두고,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3년을 더 사셨다고 당신이 행복했을까 생각하면 아니에요. 미숙 씨. 선생님,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싸우기엔 너무 늦었고 지쳤어요. 그리고 아버진 당신 목숨에 대한 연민이 커서 저희를 돌보지 못했지만 전 입장이 다릅니다. 전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셨어요? 늦었다. 얼른 준비해라. 저 며칠 휴가 냈어요. 오늘 저랑 어디 좀 가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갈 데가 있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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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아이고. 어머니. 아, 글쎄, 그 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가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내 집으로 갈란다. 아니지.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지. 어머니. 그래. 네 집이라고 해도 나 조금만 거기 더 있자. 어디로 갈는지는 내 고충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내 네 집에서 좀 있자. 너 그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부탁하마. 그래, 부탁해. 담배 있으면 하나 다오. 피든 거 없니?
이 물건이 그래 위안이 되든. 너 한 대 피워볼래? 아니에요.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딜 가든지 나는 나 한 몸뚱이 추슬릴 힘 아직은 있어. 좋아 보이더구나. 나도 귀 있고 눈 있는데 그런 것 우리 형편에 참 택도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 아까 한 말 고가워서만 한 게 아니다. 미련 두지 말고 넌 너 갈 길 가거라. 나 아직은 내 한몸 건사할 자신 있어. 오는 것 같아서 안 깨웠다. 새벽녘에 잠이 들어서요. 날 더워지는데 충나지 않도록 조심해. 예, 제가 할게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 의논해서 날짜 한번 잡아봐. 빨리 봤으면 좋겠어. 불편한 자리긴 하다마는 뭐 어떡하겠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여보세요? 홍은동입니다. 어머니, 저 윤주예요. 어, 윤주? 아유, 오랜만이네. 아, 근데 어쩌지? 저 우리 애 지금 없는데. 어디 나갔나요? 저기 윤주도 알지? 우리 애 곧 재혼한다는 거. 네. 그 사람 내가 한번 보자고 했어. 여보세요? 네. 저기 어머니. 응? 아니에요.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릴게요. 미숙 씨. 늦었죠? 아니에요.
첫 데이트라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자주 오는 데인데 어때요? 괜찮죠? 억지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웃는 거 참 오랜만에 보네요. 난 맥주. 전 그냥 주스 할게요. 됐습니다. 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큰 시계를 갖고 다니네요. 눈은 막 감기는데 잠자는 게 무섭네요, 요새.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서요. 실은 부탁에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달리 말할 데도 없고 해서. 부탁이요? 네.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네? 그엔 참 비가 많았어요. 남편이 조금만 더 늦게 들어왔더라도, 제가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그깟 비가 뭔 대수라고요. 그냥 맞으면 어떻다고.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께 죄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시어머니를 위하는 것 같아요? 진정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미숙씨 상태를 알리고 의논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혼자서 가는 거 외롭지 않아요? 아무튼 절 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든 나든 좀 의지해봐요. 미안해요.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만 드리면 돼요. 그쪽도 사별했어요? 이혼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애는 없습니다. 무슨 일로 갈라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것도 그렇고, 또 이런 거 묻는 것도 그렇고, 노인네 망령이다 싶지요? 아닙니다. 주제넘은 줄 알면서도 그렇네요. 옆에서 가차히 볼 처지도 못 되고, 이렇게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너무 무심하고, 그게 집사람이 좀 힘들었었나 봅니다. 남자 바쁜 거야 뭐 힘들 거 없죠. 더구나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네가 복이 많구나. 내심 불안했어요. 근데 얘가 사람을 잘 만난 것 같네요. 심성이 고운 애입니다. 잘해주세요.
네. 예. 우리 성호 좀 만나러 가자. 너랑 같이 와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그만 가자. 어두워지면은 돌아가기가 힘들어. 온 김에 사무실에서 좀 들려가자. 관리비도 내고. 어머니, 이 화장해요. 어? 시키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언짢게만 여기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내 아들 무덤 갈아엎자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 어머니, 난 그렇게는 못한다. 너한테는 남일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자식이야. 아니, 너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 아주 네 멋대로구나. 새사방 만나서 네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어디서... 아휴. 저도 쉽게 꺼낸 얘기 아니에요. 제발,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화장해요, 어머니. 깨끗이 띄워보내고 절에 올려요, 예? 초막을 짓고 내 그 곁에서 맨날 며칠 살다 죽는 한 있어도 나 그렇게는 못한다. 그 다음은요? 저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그러고 나선요?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이 그렇게 초라하게 버려져도 좋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주제넘게 입에 담지 말라고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들어? 어머니 언제까지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고하고 죽나요? 어머니 덜컥 가시면 그땐 어떻게 해요? 더 말할 거 없어. 어머니가 싫으셔도 할 수 없어요. 전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희준이? 너? 내 아들 두 번 죽이는구나. 한 번 잡아먹었으면 됐지. 그 애 두 번 잡아먹겠다는 거야? 억지 쓰지 마세요, 어머니. 뭐라고? 어머니 억지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한테. 어머니 안 이러셔도 힘들어요, 저. 그래. 너 이제 바른 말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짐이 됐었지. 늙은이가 짐이 됐었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너 새서방 생기더니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환장을 했구나. 그래, 내가 네 앞에서 없어져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없어지면 될 거야. 없어져주면 될 거야, 그래.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안다면서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옆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군것질 얻어먹는 재미에 그 집에 자주 갔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마 당신은 아셨던가 봐요. 물 데워달라셔서 깨끗이 목욕하고 손톱 깎고 발톱 깎고 곱게 새 옷 입고 그렇게 가시대요. 교통사고처럼 그렇게 느닷없이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처럼 그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은. 이 선생님. 오늘 저하고 같이 있어 줄래요? 떠나려면 진지게 등 떠밀 때 떠나지. 누구세요? 거기 누구 왔어요?
들어간다며. 그래. 에이구, 집만 된다. 거기 사람들 저 다 침대 쓰잖아. 알어. 한번 있어봐. 요는 요거 빨간 바닥으로 하면 요거는 됐고 저기 이불에는 저렇게 진한 거보다는 그 연한 연두 있지 왜? 조기조기 예, 예, 그쯤 예. 좀 펴주세요. 예. 아이고 저기 구색 갖추는 거면 우리 집에서 하나 가져가든가. 만들어서 보낼란다. 그러고 싶어서 그래. 아니 혼자 소음을 어떻게 두니?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우리 가게 가서 같이 오든가. 아니야. 내가 꿰매주고 싶어서 그래. 날도 아닐 텐데 여기 다 오고 그냥 놀러 왔어요. 응, 어서 올라와. 아유 내가 일거를 제펴놔서 엉망이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애가 어떻다고? 다시 말해봐. 어? 우리 애가 뭐가 어떻다고? 선생님. 아니, 어머니. 우리 애가 암이라니요. 아니, 선생님하고 미국 간다던 애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선생님.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몸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병원에선 더 이상... 난 그런 거는 몰라요. 나는 우리 애 꼭 살려야 돼요.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나 그렇게는 못 보내요. 절대로 못 보냅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어떻게 나 그게 못 보내. 그렇게는 못 보내요. 어떡하나. 아유 어떡해. 이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 어머님. 이미 늦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모른 척 미숙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성원 씨, 거긴 어때? 거기 지낼 만해? 어머니 계셨네요. 이제 오니? 곱네요. 몸은 좀 괜찮아? 네. 정말 곱네요. 이거 덮고 누우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아요. 예. 네. 얘야? 네. 오래오래. 이번에는 오래오래 덮어라. 절대로 혼자서 덮지 말고 꼭 둘이서 오래오래 덮어. 내 말 알지? 어머니. 아, 저기.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너도 잘 살아야지.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안 되겠네. 안 가면 안 되겠어. 어머니.
난 자신이 없구나. 널 보내놓고 혼자서 살 자신이 없어. 주책없는 늙은이라고 해도 좋고, 널 보내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밥을 씹어내길 수가 있겠니. 많이 뵙고 싶을 거예요. 그치만 너무 멀어서요. 자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괜찮다가. 내가 가서 보지 뭐. 보고 싶을 때 내가 가서 보면 되는 거지. 얘 우리 곧 만날 수 있게 되지 않겠니? 아, 이제 그만 가봐. 응? 방 정리해놓고 갈게요. 아니야, 얘. 그건 내가 해도 돼. 얘 어둡기 전에 얼른 가라.